다들 섭섭할 테지만 이해들 해라.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생계가 달린 가게까지 덜컥 내놓으신 거예요? 덜컥이야 내 놓으셨겠어요 사장님이. 넌 빠져 있어라. 나 찬성 못해요 절대로. 여보. 이 가게 엄마 명의를 낸 엄마 가게 맞지만 나도 내 청춘 고스란히 녹아있는 가게예요. 영재 대출금도 일부 있지만 나도 내 청춘 대출받아서 쏟아부은 가게라고요.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? 근데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가게 내놓으신다고요? 이건 아니지. 당신 왜 이렇게 흥분해서 그래. 아직 확실하게 가게를 팔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. 아니 팔걸세. 연희야 너한테는 미안하게 됐다. 엄마가 이 상황에 가게 끼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. 강제 꺼내려면 돈 필요하단다. 엄마한텐 이 가게가 아들보다 의미 없겠지만 난 아니야. 너 지금 누나가 돼서 그게 할 소리냐? 누나! 누나 소리 지겨워 진짜!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걔들 누나로 할 만큼 하고 살았어요. 아니야? 지들 인생 살겠다고 사고치고 학교 그만두고 반대하는 결혼하고 지들 멋대로 살 동안 나 열심히 돈 모으고 돈 벌고 그 돈 다 지들 밑으로 들어갔었어도 그래 결국은 이 가게 반은 내 거지. 결국은 내 몫은 있겠지 하고 참고 버텼어요. 근데 그 버팀목 송두리째 뽑아놓고서 누나가 돼서 왜 이러냐고. 엄마야말로 나한테 왜 이러는데.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. 안 되겠다 이거 나가자. 나가자. 저기 나중에 말씀하시죠. 나가자 나가자. 강대조카 때문에 여러 사람 피복이